귀와 꼼지의 한자 나다. 동안에르 친구들, 안녕. 난 부키야. 우리 재미있는 한자 공부 시작해볼까?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매산. 자, 그럼 따라 읽어봐. 매산. 매산. 잘했어. 그럼 이번에는 한자의 획을 알아볼까? 1획, 2획, 3획. 자, 그럼 획수를 세어볼까? 모두 큰 소리를 세어봐. 1획, 2획, 3획. 모두 3획. 좋아. 그럼 이번에는 배운 한자의 부수를 알려줄게. 잘 보고 읽어봐. 자, 이제 쓰는 시간이야. 쓰는 순서를 잘 기억해서 쓰도록 해. 매산, 매산. 모두 모두 정말 잘했어. 이제부터는 혼자 쓰면서 익히는 시간이야. 위에서 배운 대로 쓰면서 익히면 돼. 모두들 열심히 해서 꼭 외우도록 해. 그럼 내일 또 봐. 매산, 매산. 부키와 꼼지의 한자 나다. 동안에르 친구들, 안녕. 난 부키야. 우리 재미있는 한자 공부 시작해볼까?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흑토. 자, 그럼 따라 읽어봐. 흑토, 흑토. 잘했어. 그럼 이번에는 한자의 획을 알아볼까? 1획, 2획, 3획. 자, 그럼 획수를 세어볼까? 모두 큰 소리를 세어봐. 1획, 2획, 3획. 모두 3획. 좋아. 그럼 이번에는 배운 한자의 부수를 알려줄게. 잘 보고 읽어봐. 자, 이제 쓰는 시간이야. 쓰는 순서를 잘 기억해서 쓰도록 해. 흑토, 흑토. 모두 모두 정말 잘했어. 이제부터는 혼자 쓰면서 익히는 시간이야. 위에서 배운 대로 쓰면서 익히면 돼. 모두들 열심히 해서 꼭 외우도록 해. 그럼 내일 또 봐. 흑토, 흑토.